뭐야, 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뭐야, 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뭐야, 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아니, 뭐야, 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 트위터? 맞다. 이거 트위터 그거. 나 이거 키면 킨다고 또 알람 뜨지.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망했네. 아니, 원래 음성 변조하려고 그랬는데 트위터에 떠버렸구연. 아, 그 생각 못했네. 트위터 열리라네. 노잼. 지금 해서 뭐해? 재미없어 지금 하면. 트위터. 저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여러분. 저밥 먹고 지금 운동 가려는데 운동 가기 전에 잠깐 소화시켜야 돼서 바로 뛰면 아프니까 그때 동안만 여러분들이 좀 놀아주세요. 미역국 맛있겠다. 미역국 맛있겠다. 영지다잉. 운동 어떤 거예요? 운동 그냥 그 뭐야? 런닝머신 유산소 한 40분 하고 그냥 웨이트 한 4, 50분 하고. 아, 저 일본이에요. 일본이라 복싱 못 가요. 얼굴 틀어주고 하면 안 돼요? 아, 지금 뭐 오늘 한숨도 못 자고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짐을 빼가지고 자려다가 애매해서 못 잤거든요. 어제 천영이랑 영화 보고. 어제 그거 봤는데 그 뭐야 그거 황정민 선생님이랑 그 이성민 선생님이랑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공작인가? 공작. 공작 봤어, 공작. 공작 보고 들어오니까 한 1시 반인가 그러던데? 1시 반, 2시? 그래서 잘까 하다가 안 잤어. 오빠 치킨 뭐 먹을 거야? 나 어제 페리카나 먹었거든. 양념치킨 진짜 맛있었어. 멤버들 다뭐 하는지 모르겠네. 방에 있을걸? 영화는 항상 심야로 봐요? 아니? 근데 심야가 편하지. 좌석도 여유롭고. 안 돼, 공작 스포 안 돼요. 안 해, 안 해. 걱정하지 마.
아직 상영 중인 영화인데 그래도 나도 공인인데 막 이렇게 스포 그러면 안 되지. 신간기 못 봤어. 공작 재밌었어요. 대현이 왜 오늘 출근 안 했어? 대현이 지금 오고 있을걸? 공작 재밌어. 심야 안 졸리냐고? 졸릴 땐 보러 안 가지. 그냥 볼만 가서 봐도 재밌겠다 할 때 그냥 딱 끌리면 가는 거지. 공작은 역시 선생님들의 연기가 장난이 아니었어. 룸메 누구예요? 저 룸메 혼자 써요. 룸메 없어요. 리얼리티 찍었어요. 스포츠는 리얼리티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한 며칠 찍었는데 하루 종일 어이가. 아 맞아. 네, 지금 제가 얼굴을 못 빼드린 이유는 하여튼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도착해서 방에 들어와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머리랑 막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오사카 구경 안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나갈까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왔어. 일본을 뭐랄까 일본을 뭐 그렇게 오랜만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오랜만에 오는 거라 나가서 볼라 그랬는데 너무 피곤했어. 오사카는 더 덥잖아요. 아 오사카 더 덥나? 근데 요즘에 한국도 이제 그렇게 덥지 않더라. 일본 그렇게 안 더운데? 부입 안 해줘도 돼요. 오빠 건강이 먼저야. 와, 나 건강한데? 막 부입 못할 정도로 아니 나 건강한데? 부입 하는 게 뭐 그렇게 내가 막 그런 건 아니니까 힘든 건 아니니까 내일 오사카에서 내일이랑 모레랑 팬미팅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제 뭐랄까 그런 일본 팬분들과 뭐 노래도 부르고 같이 그런 약간 팬미팅식의 그런 행사인가?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해. 이게 일본 팬미팅을 저희가 주최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본 오사카 쪽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런 분들이 주최하시는 거에 저희를 초대하시는 거라 가수도 저희만 온 건 아니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그런 뭐 팬미팅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도 하고 싶어요.
뭐랄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아 이거는 질문해도 애가 대답해주지 못할 것 같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은 그냥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운전면허 도로 주행까지 한 번에 합격했어요. 오. 오. 천재네. 천재가 여깄네. 오빠 콘서트에서 불러준 노래 언제 내줄 거예요? 아, 그거 지금 믹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거 곧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1, 2주? 한 1, 2주 안으로? 1, 2주 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요즘 드라마 라이프랑 서른이지만 열일곱처럼인가? 그거랑 그 뭐야 미스터 선샤인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4개째 먹는 중. 너 배탈 난다. 조금만 먹어. 아이스크림 4개 너무 많은데? 다른 멤버들을 방 벨트해봐요. 초딩이네. 여기 초딩이 한명 있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 지금 방학 중이구나. 재계약하는구나. 잉크콘에서 만나요, 오빠. 그래, 잉크콘에서 보자.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앞으로. 엎드려서. 아, 이게 댓글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요? 놀이기구를 안탄지 되게 오래됐는데 무서운 거저잘 못해요. 오빠는 복숭아 물캉한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좋아요? 두개다 좋아. 근데 말랑 조금 더 부드럽고 단게더 좋긴 하지.
아, 현실남녀. 아, 현실남녀 봐주세요. 저 나와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저는 수박이요. 여름엔 수박. 수박 좋아요. 저 목소리 괜찮아요? 엄마가 이거 듣던 영재네? 이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빠 요즘 수박 조심해야 된대요. 모자이크병인가? 그게 뭐야? 수박 왜? 수박 왜? 수박 뭐 있어? 수박 먹으면 배탈 난다고? 모자이크병 쳐보세요. 무서워요. 왜 뭔데? 냉장고 세균이 없는다고? 이상한 회오리 모양 같은 거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고? 모자이크병 수박 먹으면 설사해요. 배 아프고 설사하고 모자이크병에 걸린 수박 먹으면 뭐든 썩고 안 좋은 썩고 뭐 상하고 뭐 그런 거 먹으면 당연히 그러지. 그러면 모자이크병 안 걸린 수박을 먹으면 되는 거지? 문제 없네. 수박. 수박. 수박 반 자른 거 오래 두지 말라고. 나는 수박을 사서 집에서 잘라 먹을 일이 별로 없어. 거의 없지.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줘도 될것 같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오빠 수박씨 먹어요? 그냥 먹거나 뭐 걸리면 뱉거나. 먹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 저도 롤캐릭터 투패스예요. 히히히. 그래. 알겠어. 그만 말해. 운동하러 언제 가요? 이제 곧갈것 같아. 씻어야겠다.
어벤져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우리 수박 농장 하니까 놀러 와요. 와, 진짜 가고 싶다. 진짜. 아니면 거기서 수박 사서 먹고 싶다. 오빠, 저 한예종 무용 입시 50일 남았어요. 오, 좋아.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잘하나 보다. 한예종 무용 입시 하려면. 우리 수능 얼마 안 남은 고3 친구들 기운 내고 화이팅해요. 매일매일 힘들겠지만 잘 챙겨 먹으면서 수능 준비 잘 하기를 바래요. 알았죠? 와, 요즘 수박 한 통에 3만 원이에요? 뭐야? 금발 나눴어? 금박이야? 금박? 되게 비싸네. 수박이 3만 원이면 금박은 5만 원? 그럼 목박은 4만 원인가? 잘게요. 저 갈게요. 아, 너잼. 사실 방금이 노잼 드립을 딱 하고 바로 껐었어야 되는데, 그럼 재밌었을 텐데. 나 이제 운동하러 가야겠다. 오빠, 사실 수박 농장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나쁜 기집애. 설렜는데, 맛있는 수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설렜던데, 거짓말이었다니. 수박도 맛있는 수박이랑 맛없는 수박이 있잖아. 수박 먹고 싶다. 대학 붙은 친구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 영재가 원하면 다이아몬드 수박도 사줄게. 다이아몬드 수박은 못 먹잖아요. 씨 없는 수박에 사이다를 쫙. 나는 사이다 해서 이렇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수박은 수박 맛. 딱. 근데 그 수박이 딱 시원하고 맛있게. 딱. 딱집 갔을 때, 가끔씩 집 갔을 때
엄마가 수박을 항상 잘라주거든요. 간다 그러면은 엄마가 장을 봐주셔서 그게 맛있지. 영재짱 호텔에서 BBQ 하고 있대요. 그것이 이게 무슨 말이지? BBQ라고 있다고? 노란색 수박 먹어봤어요. 그냥 그렇던데, 맛없던데. 화채는 안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어. 좋아하긴 하지. 화채 맛있어. 가야겠다, 가야겠다. 빙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빙수는 오리지널이지, 옛날 빙수. 완전 옛날 빙수. 나는 그게 좋아. 요즘에 빙수들이 너무 막 그렇지만, 딱그 뭐랄까 옛날에 먹던 그런 빙수만 있잖아. 약간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런 옛날에 요즘 빙수들은 너무 고급져서. 옛날 그 완전 막 어릴 때 먹었던 팥 들어가고 그냥 그거 완전 오리지널 옛날 팥빙수 막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그게 짱이지. 그게 제일 맛있어. 진짜 그게 넘버원이야. 그 롯데리아 팥빙수 알아? 롯데리아 그거 진짜 짱이야. 안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그게 제일 맛있어. 진짜 진짜 1등이야. 넘버원. 왕껍데리 좋아해요? 왕껍데리 좋아하지. 영재 아이스크림 비비빅 좋아하겠나? 근데 비비빅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안 좋아하진 않는데 비비빅 말고 그 있잖아 비비빅 말고 그 비비빅 말고 그런 팥빙수 그거 있는데 그, 아, 이거 빨리 말해줘. 빙빙! 그치, 빙빙. 빙빙 맛있어. 빙빙 진짜 맛있어. 빙빙 꿀. 아, 빙빙 맛있어. 빙빙 진짜 맛있어. 아, 먹고 싶다. 와 빙빙 찾기 힘들어. 붕어빵 싸먹고도 맛있지. 붕어빵 싸먹고도 맛있지. 근데 붕어빵 싸먹고 살짝 과해. 너무 달아. 아 지금 빙빙 먹고 있지롱. 와 아, 배고파진다. 운동이나 하러 가야겠다. 나 갈게요, 여러분. 몇 시지? 저녁인가? 저녁 식사 하시고 푹 쉬다가 주무세요.